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븐 킹덤스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일러스트와 여러 가지 인물의 기능이 잘 섞여 들어가 있는 멋진 게임이죠. 해보면서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구성물부터 잠깐 보여드릴까요? 세븐 킹덤스 카드 게임입니다. 카드 더미이고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 문장 카드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잘 섞어서 이제 무작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인물 카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인물 카드는 카드 더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보너스 토큰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 추가 점수를 제공하고요. 처음에 제가 받은 카드이고, 선마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븐 킹덤스에 나오는 인물들의 카드 기능을 잘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네, 세븐 킹덤스는요,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점수를 얻으신 분이 이기는데요. 점수 얻는 방법이 게임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서 한번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언제 끝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카드 더미가 사용하다 보면 다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지는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보너스 토큰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왼쪽으로 해서 채워지다가 맨 오른쪽 칸에 보너스 토큰이 채워지게 되면 그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카드 더미는 떨어지면 즉시 게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요 토큰은 그 라운드까지 진행을 하고 게임을 끝나는 겁니다. 네, 게임 종료 조건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게임 세팅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카드 더미를 잘 섞으셔가지고 카드를 세 장씩 나눠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7장을 배치하시고, 그 밑에 각각 한 장씩 인물 카드를 뽑아서 무작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 마커를 무작위로 받으시고요. 요약표 하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세팅이 전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븐 킹덤스.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보이게 앞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자신의 앞에 카드를 놓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놓고. 이런 식으로 뭐세 사람이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 카드를 자신의 앞에 보이게 순서대로 놓으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낸 인물 카드의 기능에 따라서 카드를 가져가는데요. 카드를 가져가시면서 자신이 낸 카드를 여기 윗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시고, 두 번째 사람도 기능에 맞게 카드를 가져가시면서 윗줄에 놓고 가져가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도 이 인물 기능에 맞게 가져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은 시계 방향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카드를 잘 보시면 위에 숫자가 나와져 있거든요. 카드를 가져가실 때 시계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카드 위에 올려진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져갑니다. 근데 방금은 좀 우연히 44, 41, 32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져간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냈었다면 제가 먼저 가져가고, 그다음 이 사람, 그다음 이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가져갈 때는 반드시 이 위에다가 놓으시는 거고요. 왜 이렇게 놓는지는 조금 이따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이 요약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븐 킹덤스에서 이 규칙을 이해하시면 뭐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3번부터 49번까지의 카드는 이 시민 카드입니다. 시민 카드는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카드가 따로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반드시 이두 개의 위치 중에서 한 개의 카드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 카드를 냈으면 여기다 놓으면서 위치가 여기랑 여기죠? 두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6번부터 42번은 상인인데요. 상인은 한 개의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카드죠. 한 개의 카드를 가져가시는데 어떤 구역의 제한은 없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카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시면서 자기가 낸 카드는 요 위쪽에 내시고요. 그 다음 카드는 여기 기사 카드죠. 29번부터 35번까지가 기사 카드인데, 기사 카드는 두 장의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두 장의 카드를 가져가실 땐 반드시 붙어 있는 카드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져갈 때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져가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두 장의 카드를 가져가시고,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슬슬 이제 감이 잡히셨을 텐데. 자, 다음에 22번부터 28번까지를 볼까요? 네, 아리따운 공주 카드인데요. 공주도 여기 보시면 두 장의 카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쉼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이것을 보시면 카드를 두장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방금 기사와는 달리 골라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뭐 이거 하나 가져가거나 혹은 뭐 이거 하나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두 장을 골라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 15번부터 21번까지는 장군 카드입니다. 얘가 장군 카드죠? 자,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몇장 가져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 장을 가져가는데 세 장을 가져갈 때는 당연히 붙어 있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따로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세 장을 가져가시고 위쪽에 올려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4번까지는 주교 카드인데, 요 카드 기능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주교 카드를 점수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토큰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점수로 쓴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져온 카드를 자기 점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 그냥 이렇게 앞에 두시면서 점수를 쓸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 카드를 이렇게 위쪽에다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제출하지 않고 자기 이렇게 앞에다 그냥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의 오픈된 보너스 토큰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가장 왼쪽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새로 무작위로 다시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 한 장을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한번 더 설명해드리면, 이 주교 카드는 위쪽 열에 내지 않고요. 다시 도로 내 앞에 점수 카드를 두기 위해서 자신 앞에다가 두고 보너스 토큰을 두개 중에서 오픈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맨 왼쪽에다가 놓고 두고, 여긴 이미 찼으니까 이쪽에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 하나를 펼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교 카드 설명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카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 카드는 총 7장이 있고요. 잠시만요. 네. 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를 4장이나 가져갈 수가 있죠? 4장이나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4장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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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식으로 카드를 싹 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왕카드 이런 카드입니다. 네. 문장도 두 개나 그려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이제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위로 갈수록 카드 기능이 강력해지는데 카드 번호는 낮은 번호이기 때문에 카드를 늦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의 카드를 예를 들어서 세 장을 장군이 카드를 세장 가져갈 수가 있는데 붙어 있는 거세 장이 없다.
그러면 없는 만큼만 가져가셔야 되죠. 그리고 내가 왕 카드를 냈는데 카드가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두 장밖에. 그랬을 경우에는 두 장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뒤늦은 순서로 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져가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는 기능이 안 좋은 대신에 먼저 카드를 가져갈 기회를 획득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카드를 가져오는 것을 쭉 이제 길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가져온 카드가 뭐한 장일 수도 있고 여러 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두 장을 가지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두 장을 내가 점수로 쓸지 아니면 내 손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나중에 재활용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로 쓴다는 건 게임이 끝날 때 내가 이 카드를 이 문장을 점수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점수로 쓰면 그냥 자기 앞에 보관을 해 두시면 되고 같은 문장은 같은 문장끼리 보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놓으셔야 되고요. 게임이 끝날 때 문장 하나당 1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서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왕을 가지고 왔다면 왕도 역시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게임이 끝날 때 2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를 쓸 수도 있지만 내 손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카드를 내가 이것을 내기 위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손으로 가지고 올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건 반드시 세 장까지만 들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세 장을 들고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점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앞에 이제 앞으로 카드가 쭉 쌓이실 텐데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끼리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서 이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줄은 모든 플레이어가 각각 한 장씩 낸 카드이고요. 이것들은 나머지 4지 가져가지 않은 카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카드 정리 단계인데 카드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다가 두시고요. 그 다음 빈 부분이 두칸 있죠? 그것을 카드 더미에서 가지고 와서 채우셔서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새로운 카드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또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를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 마커는 다음 사람한테 넘기시고요. 선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보이게끔 한 장씩 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반대열에 놓으셔야겠죠? 자기가 낸 카드는 썼으면 이쪽에다가 또 순차적으로 내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위열과 아래열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카드를 계속해서 획득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게임이 끝날 때 이제 점수 계산이 중요하겠죠?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는 1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게임이 끝났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본적으로 7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은 문장이 두 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계산할 때이 보너스 토큰 곱하기 2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점수를 두 배로 계산합니다. 이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 하면요. 해당하는 문장, 노란색 문장에다가 이렇게 올려두세요. 그렇게 되면 얘는 게임이 끝날 때 문장 점수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곱하기 2에서 2점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녹색에 있었어가지고, 녹색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랬으면 왕은 4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너스 토큰으로 곱하기 2 점수를 계산을 하시고요. 또 이런 보너스 토큰은 게임이 끝날 때 보너스 점수를 제공합니다. 4점, 2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보너스 점수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으신 분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보너스 토큰을 어떻게 얻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차 있겠죠? 주교 카드를 사용하신 분이 났을 테니까요.
게임이 끝날 때 여러분 문장을 각각의 색깔을 비교하세요. 노란색이 누가 가장 많은 문장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개, 이 사람은 없고, 저 사람은 세 개다. 그럼 저 사람이 갖고. 다음 노란색 문장을 비교하세요. 아니, 녹색 문장을 비교하세요. 저는 두 개,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보라색 문장을 비교해서 저 사람이 많다. 그럼 저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보너스 토큰을 배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보너스 토큰이 놓였는가에 따라서 이 문장을 한 종류를 모아서 보너스 토큰을 가지고 오는 것도 게임을 승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토큰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설명해 드리고 설명을 마치면 되겠어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좀 비슷해 보이죠? 게임이 끝날 때 이만큼 보너스 점수를 제공합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기왕이면은 5점짜리를 획득하기 위해 보라색 문장을 모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만약 여기 있었을 경우에 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부터 내 녹색 문장이 점수가 두 배가 되어 계산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획득하신 분은요, 자신이 게임이 끝날 때 가지고 있는 평민 카드 한 장당 1점. 평민 카드 기능이 안 좋으니까 이제 플러스 요인을 주는 거죠. 평민 카드 한 장당 1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가 게임이 끝날 때뭔 문장의 종류당 점수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네 종류를 모았으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네 종류를 모았으면 4점. 일곱 종류를 다 모았으면 7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문장 점수, 그 다음 보너스 토큰의 점수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이 승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동점이 있게 된다면, 왕카드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것마저 동점이라면 비기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세븐 킹덤스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복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카드를 한 장씩 선부터 낸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드를 한 장씩 기능대로 골라간다. 그리고 가지고 온 카드는 앞에 점수로 둘지, 그 다음 손으로 가져올지 선택하는데, 손에는 세 장까지만 들고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둔 카드, 각각의 사람이 둔 카드와 그 다음 나머지 준 카드를 순서대로 올려놓고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 라운드를 준비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븐킹덤스 재밌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